본인 사주팔자는 예를 들어서 뭐를 한 가지를 한다 하더라도 네. 한 가지를 한다 그래도 직업의 변화가 좀 있었던 사주야. 맞아요. 어? 맞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네. 남의 밑에 있기가 어려운 사주다 보니 네.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해봤어. 네. 별걸 다 해봤어. 네. 보니까 뭐 저런 이상한 것도 해보고 다 해봤어. 본인 네. 다 했는데 본인 사주가 뭐를 한 가지를 딱히 못하는 이유가 네. 그런 신의 가물이어서 그래. 신의 가물이고 사주고 그런 사주여서 뭐를 한 가지를 딱 못해. 욕심은 굉장히 많아. 그리고 부지런해. 본인이 네. 굉장히 부지런해. 뭐 할 일 있으면 잠을 못 자. 네, 오지랖도 넓어. 네, 네. 어? 오지랖이 넓어서 남의 일에 간섭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가 뭔 영업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남의 일에 간섭을 해야 돼. 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주야. 왜? 무당사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응? 응, 남의 일에 간섭을 조금 해나가야 되는 사주고. 그런 사주야. 돈을 번다고 해도 금전에 환란이 좀 있어. 돈을 번다고 해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슨 관제가 썼어. 어? 관제? 소송부터 해야 되는 일. 네? 소송? 올해? 이제 12월 달 요거 마지막 남았는데 조심해야 되겠네요. 아직 없었거든요? 아니, 이제 우리는 음력으로 얘기해. 아, 그러면 내년까지도 간다는 얘기네? 응. 괜한 시비구설이야. 괜한 시비구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서류상의 문제가 됐던, 어? 서류상의 문제가 됐던 뭐가 돼서 뭐 큰 사건이 아니어도 내가 조금 번거로워, 시끄러워. 응?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게 언제냐면은 동지 지나고 바로니까 11월 음력으로 어? 동지 지나니까 11월 12월 요 그때야. 그래서 소송으로 걸릴 일이 있어. 좀 조심은 해야 돼. 왜냐면 본인이 성격도 너무 급해. 네, 네. 어? 네. 성격도 너무 급하니까 이 급한데 차분하고 뭔가 내가 어? 하는 일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욕심내서 하려고 하는데 그 급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러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 요거는 근데 그 말은 한 2년 전에 일어났어요. 좀 전에 그 말 그대로 말씀하신 거. 아니, 내가 2년 전에 못 봤잖아요. 본인은. 그러니까 그냥 이미 한 차례 우리 팀장이랑 뭐 있어가지고. 근데 또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또 있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을 얘기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존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저는 지나간 거 얘기 안 해요. 아, 미래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야. 그때도 급해서 그랬지? 예, 조금 욱해가지고. 그죠? 그런 거야. 또 내 성격이 급한 것 때문에. 또 그런 실수가 있다. 그러니 동지에서 12월까지는 그거 올해는 그거를 조금 조심해야 돼. 네. 어? 네. 오지랖이 커서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영업을 하고 네. 이렇게 있는다고 해도 네. 본인 한 가지 것 못해. 두 가지 것 해야 돼. 뭐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뭐 제가 움직이는 건 아닌데요. 내년에 움직인다고 그래. 어? 두 가지 것 해야 된다고 욕심이. 그리고 갑자기 급해졌어 본인이. 갑자기 급해져서 내가 뭐를 해야 돼 지금. 뭐를 꼭 해야 되고 지금 하는 일 말고도 또 다른 일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한테는 뭔 얘기가 자꾸 들어와. 어? 네. 그지? 이거 어떻게 뭐 이걸 어떻게 볼까 저거 어떻게 볼까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들어온다고. 근데 본인이 성격도 급하고 승질도 못 되고 못 되진 않았는데 못됐어. 착한데 되게. 응? 엄청 착한데. 뭘 착해? 엄청 착해요. 어? 못 되고 이런데도 네. 그 꼼꼼한 데가 있어. 덜렁덜렁은 안 돼. 급한 거지. 그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 덜렁덜렁 돼서 뭐를 덜커덕 이거는 안 한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지? 네. 그렇진 않아. 근데 되게 신중하게 하는 네, 편이야.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내년에 있는 문서는 잡아라. 응? 네. 내년에 있는 문서는 잡아라. 그래야 이제 돈 벌어. 응? 그래야 알겠습니다. 내가 조금 안정권에 들어가고 그래야 돈을 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본인은 사주팔자가 우리 같은 사주가 너무 세기 때문에 공줄로 사러 가야 돼.
언니인 줄 알겠지? 네. 그래, 안 그러면은 그래프잖아. 왔다 갔다, 좋았다. 이게. 근데 내년부터 올라타야 되는데 그게 있어버리면 또 그러죠. 언니인 줄 알겠어요? 네네. 공줄로 살아가야 돼. 내 그거를 자꾸 업장이다. 그렇게 이렇게 치자. 그러면 그걸 자꾸 벗겨내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괜찮아. 응? 네.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는 가정을 갖기가 어렵고 가정을 지키기가 어려워. 응?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게 날 수도 있어요. 그지? 네. 왜 그러냐면 본인은 누가 나 이렇게 딱 묶어놓는 걸 못 견뎌해. 나를 이렇게 막 간섭하고 막 이러는 걸 못 견뎌한다고. 뭐 그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뭐 일단 제가 뭐 서투른 것도 있고 왜냐면 부모들이 그랬으니까 제가 이제 뭐 할 줄을 모르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이런 게 있으니 서투르다 보니까 그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뭐 여태까지 떠나간 여자들도 보면은 그랬던 것 같긴 해 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이도 먹었으니까 조금 내려놨는데 잘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근데 뭐 아니 잘은 글쎄요. 하죠. 잘은 하지. 잘해요. 저 뭐 다른 건. 어, 잘은 한다고. 못한다는 게 아니야. 잘은 하는데 본인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돼. 네. 밖에 일을 해야 되고 밖에서 좀 돌아다녀야 되고 일해야 되는데 본인을 가지고 들어와라 나가라 어디냐 뭐하냐 뭐 이러면 못 산다고. 그래서 동거하다가 그것 때문에 또 헤어졌죠. 그렇죠. 그런다고.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고.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가 어렵고 하는 게 결혼 안 했다고 그랬어요? 네. 네. 결혼 안 했... 네, 그러면 네. 못하는 이유가 그런 어떤 것도 있어요. 여자를 보는 게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냥 연애하는 상대는 따로 있고 내 안사람 따로 있어야 돼. 아닌데. 어? 안 돼. 어? 본인이 여자 보는 눈이 높다고. 여자 보는 눈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결혼을 안 했는데. 남편은 제 싫어하는 건데. 응? 이때까지도 이 나이 먹도록 결혼을 안 했는데 본인이 그냥 치마만 둘러서 여자라고 집에 들이겠어? 아니다고. 그죠? 근데 요즘에는 내려놔가지고 그것도 상관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에는 러시아도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고. 러시아? 네. 러시아 여자하고 살라고? 왜냐면 거기 진병돼가지고 많이 죽었잖아 남자들이. 그 여자가 남자가 귀하단 말이에요. 헐. 예를 들면 왜냐면 아니야 여기 국내에서 있어도 착한 사람들이 더 많잖아 외국 애들이. 한국 애들은 많이 따지고 뭐 또 저기 뭐야 남자한테 엉겨붙어 살려는 여자들도 많고 아직까지도 그런 게 있죠.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남자한테 뭐 요즘에는 안 그런 사람도 뭐지 커리어도 많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본인은 연상을 만난다 소리가 나와요. 연상. 연상도 만나보고 어린애도 만나보고 뭐. 아니 내 처가 될 사람은 연상이다. 그거 너무 좋죠. 연상이 좋아요? 그러니까 철없는 거고 상식에서 바닥에서 좀 내려가는 사람들보다는 좀 안정적이고 뭐 저는 어차피 어머니라는 그런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좀 연상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만났었어요 많이. 연상도 많이 만났고 젊은 애들도 만나고 어린 애들도 만났는데 다 장단점이 있지만은 근데 지금 이 나이에 연상은 조금 그러지 않나. 연상만 예전 어렸을 때 연상을 만났지만 지금은 거의 50대인데 그러면 50및 40 후반인데 아니 연상이라고 해서 막 10살 막 이렇게 차이 나는 건 아니고 한두 살 정도면 괜찮지. 본인보다 나이가 많아 여자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연상을 만난다 소리가 나온다고. 그리고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하고 못 살고 원하는 거죠. 뭐라도 했으면 좋겠죠. 네. 자존감 올리려면 여자분들도 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살림하는 여자 못 만난다고 집에서 살림이나 해. 이거는 안 된다고 본인한테. 그래서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러면 좋죠. 그런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자는 내년도 있고 네. 내년도 근데 결혼한다 소리를 안 해. 어차피 애기는 필요하니까 결혼 안 해도 되긴 되죠. 결혼한다는 소리는 안 하고 되니까. 여자는 들어오는데 본인이 결혼한다는 소리를 안 해. 그래요? 뭐 이제 같이 뭐 예를 들어서 만나고 동거를 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결혼한다는 소리를 본인 입에서 쉽게 안 해. 그 사주가 그런 사주야. 사람 없으면 못 사는데
본인 개인으로 봤을 때는 외롭다는 거야. 아유, 엄청 외롭죠. 네. 어? 그런 사주예요. 혼자 산 지가 얼마나 됐는데, 지금. 18대부터 나왔는데. 18대 고등학교 2학년부터 나와가지고. 혼자 이렇게 사는 건데. 근데 여자한테 그렇게 딱 의지하지도 않아. 언니인지 의지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여자는 연상이 들어올 거다. 여자는. 근데 본인이 딱히 결혼하자 소리를 안 한다는 거지. 네. 예를 들어서 같이 살아. 같이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 그래도 혼인을 안 한대, 본인은. 희한한 사람이요. 그게 뭐 여자하고도 맞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아시겠어? 네네. 그래서 본인은 내년에 내가 들어오는 문서를 잘 잡아서 두 가지 것을 해야 돼. 그래야 금전이 조금 붙고 내가 재물이 들어가는 저기가 돼. 그렇죠? 근데 오지랖을 조금 내려놔. 오지랖을 너무 떨어서 괜히 남의 일에 내가 구설을 타게 돼 있어. 그렇게 그런 거를 좀 조심해서 지나가시면 돼. 네. 아시겠어? 네. 뭐 궁금한 거 물어봐요. 뭐 그게 제일 궁금했고요. 배우자 이제 저도 좀 그 배우자가 예, 그게 제일 궁금했고 근데 뭐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돈은 뭐 잘하고 뭐 하고 그리고 뭐 내년에 뭐 문서 말고 다른 뭐 병이나 뭐 이런 거는 괜찮아. 사고 같은 건 괜찮아. 없겠죠? 그것만 없으면 저는 뭐 다른 거는 잘 피해 간다고. 그래도 네트워크가 좀 운이 좋긴 했던 것 같긴 해요. 누가 돌봐도 돌보니까. 그런 거는 잘 피해가. 남은 자쳐도 나는 안 다치고. 그래. 그래서 그런 사고수나 이런 건 내 입에서 안 나오고. 그치? 그러니까 본인이 기회는 내년이라는 거야. 내년에 어떤 문서를 해서 내가 조금 큰 돈도 만지자, 돈도 벌자. 말년이 좋은 사주야, 본인이. 어? 네. 말년이 좋은데 말년이 좋으려면 뭐 각시도 결혼도 안 한다고 그러고 돈이 있어야 말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년이 좋은 거는 본인이 금전은 있다는 거야. 두 개를 다 못 집어. 여자 돈 다 못 집는다고. 그래서 돈을 택한다 이 말이야. 본인 같은 경우는. 저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목숨 언제 죽을 그런 것도 안 나오죠? 오래 살아. 그래요? 근데 저는 뭐, 전 자살시도 한번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어렸을 때는 아니죠. 10년? 10년, 아. 한, 8년? 9년? 근데, 뭐, 이대로, 저는 이제 뭐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더 이상 뭐, 회의감? 뭐, 목표가 없잖아요. 이제, 모티브 뭐 없잖아요. 그런 게. 뭐, 그래서 제가 결혼이라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여자만의 책임감. 또한 그런 것들을 인해서 내가 좀 생명의 연장을 하는 거에 대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안 되면은 별로 살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뭐 골프 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연명한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은 없다는 거죠, 저는. 삶을 오랫동안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럼 저는 애들한테 우주개소로 얘기한 게, 한가산치하고 니네들이랑 재밌게 놀고 65세에 스스로 그냥 스위스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제가. 거기는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법적으로 안락이 되니까. 네. 그런 것도 생각했었어요,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시고. 약간, 예, 그런데. 그래서. 근데 그때 대봐봐. 그러니까 그때, 또 모르죠, 사람이. 그래, 그때 대봐봐. 그렇게 나 죽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겠냐고. 그러니까. 안 그래. 사람이 또 이게. 그럼요. 뭐, 당장 그럴 때는 좀 소중함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냥 근데 사주에는 근데 오래 살린다는 거죠.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지? 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네. 열심히 하시고 올해 그거 조심하시고 네. 아시겠죠? 네. 끝.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